아, 느낌 쎄하다고. 피식 정도 합니다. 청을 좀 해주셔야지. 자, 됐어? 다 된 거야? 네. 어, 60만 원 다시 좀 환불해 줬어요. 네. 잘 풀렸으면 좋겠다. 요즘 프로 타율이 걱정. 최프로인데 후. 네네. 텐션 높여서 간만에 하고 바로 버려버리자. 알겠습니다. 코웃 갈게요. 코웃 방제 좀 바꾸고요. 남아 웃겨주는 컨텐츠 시작. 잠시만요. 방제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자신감을 크게 하고 오늘 코 레전드 가자. 코트를 웃겨 좋아. 자, 방지 바꾸고 알림 한번 싹 보낼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코웃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도 좀 잡고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고우세 검열을 해. 이런 비행식. 근데 어느 정도의 검열은 필요해,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 왜 그러는지.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얼마 만에 코웃인가? 아, 제발 웃긴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보냈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시작해보는 코트를 웃겨라. 예, 30초 안에 저를 웃기시면 10만 원을 드립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를 웃겨라. 자, 미리 좀 글을 써놨어요. 예, 세 번째 페이지부터 보는 거야?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는 거야? 랄브야? 아, 3번부터 보셔야 될 거예요. 3번부터 보는 게 맞지. 1번에 새로운 게 생기니까. 그지 그지 그지? 네. 3번부터 갈게요. 자, 첫 번째 도축되기 전 마지막 눈물. 이건 너무 눈물 나는 작품인데요. 저 이날 너무 슬펐어요. 사람들이 최초로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항상 저 악마 새끼, 저 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아는 유튜버 중에 가장 쓰레기, 내가 아는 BJ 중에 가장 쓰레기,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이, 야, 그만 갈거라, 쟤 저러다가 진짜 쟤 공황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예, 왜 이걸 왜 올리셨을까? 네, 자, 다음. 애원하는 부배. 근데 댓글에 이동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하나씩 평을 남겨놓으셨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15초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15초. 예,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들어볼게요. 야! 엄마! 빵! 나 붙어! 한두 번이 아니야.
어? 이 새끼 한두 번이 아니야. 어? 어. 엄마. 이동진 씨 굉장히 이 댓글이 보니까 그 랄프랑 저희 직원들이 안 지운 이유가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15초.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분. 예. 닉네임이 투니버스님이네요. 투니버스님 살짝 잘리는데. 잠시만요. 우리 투니버스님. 볼게요. 투니버스님. 엄마 방에 갔어요. 네? 다음, 네. 코트가 신대륙을 밟는 소리. 예.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땅 꺼지는 소리가 아쉽다. 우와, 여기가 신대륙이구나. 한번 밟아볼까? 으쨔. 그렇게 신대륙은 사라졌다. 아. 뭐랄까, 이런 웃음은 좀, 예. 예, 이런 웃음은. 자, 다음. 코트 자식 농사. 아이고, 우리 나음이 학교 잘 갔다 왔어? 형 찾아오니까 아빠가 뭘 알아? 이 시창년아, 뭐? 너 이 시장놈의 새끼, 누가 말 그렇게 안 했어? 어? 아빠가 뭘 알아냐고? 이 씨발 개새끼 왜 세상에 날 낳아준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빠가 그래도 너 그 낳아주고 키워줬잖아. 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야 이 씨새끼야, 내가 낳아달라 그랬어? 부모가 하는 맹목적인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말라며, 이 씨창 개새끼야! 애비충아, 씨바 한나마! 그냥 무지성으로 욕만 박는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예. 기분이 묘하게 나쁘네요. 다음, 성지초 윤태훈. 어? 민지잖아. 내 사랑 민지. 어, 저기 민지야. 어? 민지야, 혹시 오늘 학교 끝나고 혹시 시간 말 걸지 마. 어. 야, 씨발놈아. 유태훈 개새끼야. 나한테 말 걸지 말라 그랬잖아. 어, 민지야 왜 그래? 너무 무서워. 이 씨발놈이 말 걸지 말라니까. 꺼져. 자, 일단은 근데 어쨌건 참여를 해주셨고 저는 상금을 10만원을 걸었어요. 일단은 이분이 10만원 후보예요. 예, 이분보다 더 웃기면 그분에게 계속 넘어가는 릴레이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당신보다 더 웃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0만원 받아갑니다. 예, 조졌다고요? 그러니까 진작 참여를 하셔야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참여하시고요. 빨리 웃음 내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분. 네, 뭐 지금 참여하세요. 보이스 리플 갤러리에 제가 쓴 글이 있어요. 보이스 리플 갤러리로 가세요. 네, 자 다음 맹구님. 원장 선생님. 에, 맹구야, 왜 불렀어요? 원장 선생님 맛있겠다. 맹구야, 지금 흔히 만지는 거예요? 맹구야, 흔히 안 돼요. 한 10년 전 아프리카라면은 제가 앞니라도 조금 보여드렸을 텐데 지금 트렌드랑 너무 안 맞아요.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10만 원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분. 자, 출장 부른 코트. 어디야? 지금 뭐해? 빨리 와.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나 기다리는데 시발년아 늘 좋다. 야발련아에서 조금 예 조금 더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 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내가 놓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랄프 씨. 네. 자 흑인 귀신님 맞나요 랄프 씨? 이분 다음 흑인 귀신 맞아요? 3페이지로 하셨나요? 3페이지 또 있어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나요? 네 지금 그게 아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구나. 네. 오케이 자 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닉네임 옷 사러 온 코트. 아 네 고객님 그 옷이 좀 작으신 것 같은데 큰 사이즈로 좀 바꿔드릴까요? 아 진짜 맞다니까. 아니 안 맞으세요. 왜 나이가 기준한 왜 여기 엄격한데? 아니 옷이 작으시다니까요. 또 사람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옷이 작으시다니까 큰 걸로 바꿔드린다고요 제가. 아니요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옷이 작으시다고요 사이즈가. 왜 나이대만 기.. 내.. 너 왜.. 왜.. 왜 나이대만 기.. 아니요 어이 씨발 왜.. 아 씨발 경비 불러. 아니요 옷이 작으시다고요. 이분 괜찮는데요? 아니 랄프씨 예? 제가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네. 괜찮네요. 그냥 걸은 게 이 정도인데 새로 올라오는 것도 저 걸은다고 욕을 더 뒤지게 하시더라고요. 왜 아 진짜 왜 지우냐고. 네, 지우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운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매니저들이 일단 1차적으로 거르는 건데 아, 일단 이분 다시 10만원 재탈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IP58.227 옷사러온 코트님 네 아주 좋았어요. 재해석에서 엄격 키우 경비 불러 그러는데 경비도 이들지는 못 불어낸다 허리 나간다 그랬어요? 네 그랬구나. 자 60주년 코트님입니다. 허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가 드디어 방송을 한 지도 60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형 오늘 저기 씨발 약발방 하는 거지? 아 당연하지 계속 아 개미처님 별풍선 55개 감사합니다. 이동진 씨의 평이도 웃겨요. 녹음 종료 후 자괴감이 걱정되는 상황. 별 한 개도 못 드렸네요. 예, 빈별 드립니다. 아, 이동진 씨는 저와 함께 계속 이제 코트로 깨라 할 때 해주시면 아주 괜찮겠네요. 매니저들이 걸을 때 아주 좋은 예, 그 교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요. 자, 세 번째 페이지 계속 가면 되나요? 지금 올라오는 건 삭제를 안 할게요, 그러면은. 네? 지금 올라오는 건. 자, 세 번째. 아니, 성지 합창단 해줘요. 이게 뭔데? 자, 다음. 닉네임 흑인 귀신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흑인 노숙자 할머니 티라노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 이 좀... 그 밑에 흑인 듣지 마세요. 들을래. 아니 여기 듣지 마세요 그거. 계속 따라해요 그거. 아 그래? 네 2076 듣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이 정도 텐션이면 망하기 직전 개콘이랑 비비겠다. 자 다음 나음이 맞나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음이는 궁금해. 나음이는 궁금해. 아버지, 왜 저희 집안만 아버지가 둘인 거예요? 랄프, 자네가 말하게. 둘 중 누가 그럼 엄마예요? 내가 엄마야. 다음, 네, 키흥님. 듣지 마세요, 내가. 듣지 마? 근데 어차피 재생 자체가 안 된다, 이 친구는. 자, 다음. 코트의 초스윗한 고백. 내가 널 많이 좋아해.
하더라고. 또 빛이 나고 보잘것없는 내가 널 좋아한다는 게 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거를 솔직하게 너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싶어. 와. 지도예. 다음. 네. 조이스 멘트.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긴 자라게이. 흠이? 이거 진짜 웃음, 이거 진짜 소린가? 오, 진짜 이런 소리가 나네? 와, 거북목 지린다. 당연히 거북이니까 당연히 저런 저기가 나겠죠. 오, 근데 소리가 졸라 특이하네. 쳤단 소리가 나나? 예. 씻고 걸라고요? 아니 뭐 이런 게 19를까지 걸어요? 예. 자, 아무튼 자라게. 아 근데 영상 아하 이게 좀 아쉽네. 예. 다음 코트가 좋아하는 해산물. 어 잠깐만요. 제가 소리 꺼놨었네. 미안합니다. 다시 코트가 좋아하는 해산물. 진짜. 근데 제가 잘 먹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뭔데? 조개요. 너 조개도 좀 좋아해? 네. 언제 보러 가는 거죠? 조개 뿜파 좀 합시다. 아 그렇죠. 예, 저 네. 진짜 조개 하나만큼은 정말 기쁨차게 먹을 자신 있습니다. 예. 언제 보러 가도 저도 한 번씩 물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조개 좀 빨죠. 예.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그래서 다음 이응님 코뱅온. 어 코트 형 방송 켰다. 어 나의 밥 친구 코트. 우우 시벌 우 시벌. 다음 더럽네요 그냥. 예 아주 더러워요. 자 다음 자레고아님의 윙윙. 야 코스나 너 좋다. 너 이거야? 놀러 와봐. 놀러 와봐. 어때? 좋지? 아, 족같다. 진짜 족같다. 진짜 정말 더럽다. 야, 미친 거 아니냐? 넌 이 모든 코순이들에게 그 저걸 한 거야. 이게 미친놈이네. 저 존나 천박하네. 어, 웃음이라니 여러분들. 자 다음 어 코트 한마디. 아니요 저기요 말을 그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아 태훈이 형 형도 한마디 해줘. 미친 개같은 년 씨발 당신이 굶주리면 더러우냐. 그래 그래. 아 씨발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개같은 년. 아니 형 너무 심하긴 하지마. 진짜 칼을 썼으면 저 개같은 예예예예. 자 자자자자 열벽은 지워라. 왜 이런 걸 놔두고 있냐. 어. 자, 예. 어, 다음 어, 그, 저 노래하는 코트. 네. 오빠 거긴 안 된다고 했잖아. 들어볼게요. 씨발 놈이 나에 대한 주주만 엄격한 건데. 뭐야, 씨발 정말. 이분 다음 누구죠? 그런 것들이 구활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구활이었어? 네,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안 지운 거예요. 아 그래 그래. 네. 어, 자 다음이 뭐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오케이. 다음이 제가 재료의 중요성. 재료의 중요성? 네. 오케이, 볼게요. 로즈 온다고? 그래, 내가 울고 있다, 제가. 하다하다 백다리가 말이 되는 부분이냐, 제가? 너네 지금 나락가 놓은지 4년 됐는데 누구를 지금 나락 같아서 물수하게 복귀해가지고 시청자 비판을 컨텐츠 하면서 5천달이 찍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데 저거? 왜 내만 기준이 엄격하냐? 내가 누구처럼 암만방을 가냐? 무면라이더를 했냐? 컴퓨터 한번 잘못 쳤다고 100달이 아니잖아 저거. 로켓 클래스 100달이가 말이 되는 부분이면 저거? 차마 그 타비제이라서 뭐 이렇게 웃을 수가 없네요. 이게 또 저 좀 많이 십선비가 돼가지고. 예. 아, 근데 잘하시네요. 예. 아, 이분이 10만원 가져가는 걸로 일단 제 타랑 가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일단은 10만원을 가져가는 걸로. 예. 자, 다음 가겠습니다. 예. 랄프 꼭디? 고생이 고시장 새끼 맞으세요. 날 새끼 그 야 랄프야. 네? 왜 안 겨눈 거야? 그것도 본보기로 보이려고 안 지운 거예요. 아. 지금 다 안 지우고 있거든요. 새로 올라오는 거. 어. 보세요 어쩐지. 진짜 미친놈들의 대환장 파티네. 10만 원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아, 존나 더럽다. 더럽고 재미도 없고 이거 뭐. 자,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랄프 꼭디 다음 뭐야? 지원자 중 95%가 어디 아픈 애들 뿐이네. 자, 다음 감자가 코트에게. 방송이 질이 떠들지잖아 이 개새끼야. 다음 코트 성적 취향. 그 저스틴 비버랑 뭐 홀딱 벗고 침대에서 하루 동안 있고 싶다. 아, 또 저 저기 그 씨발 무슨 이 유치하다 유치해. 어, 저거 그 저기 오늘의 이슈 하는 거 그거 잘라 갖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뭔 저스틴 비버가 뭔 제가 뭐 개입니까? 다음 자 제로 투 허밍 볼게요. 이쯤 되니까 성급 내지는데 도대체 과거 방송에서 와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와 와 진짜 싸대기 존나 때리고. 아 이거는 웃긴 게 아니라 존나 킹 받는 거야. 진짜 지옥 같아서 그런 상이 화끈해지네. 아니 이거는 웃긴 게 아니야. 이거는 킹 받는 거야. 킹 받는 거는 안 줘요. 킹 받게 하는 거 하지 마요. 진짜 짜증나. 이건 킹 받는 이게 뭐 웃음이야. 제로 투 허밍이. 예? 죽여 패고 싶다 진짜. 와 엄마 웃겨요? 어, 나는 로이가시 더 재밌는 거 같은데. 현타 오겠다 저 새끼 불쌍하노.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승인데 왜요? 왜요? 자, 태훈집 아니 유튜브 올렸을 때 봐봐. 뭐 저딴 걸 10만원 준다고? 돈 그냥 허공에 갖다 뿌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죠. 뭡니까 저게 윙뜬 윙뇨윙망 족같네 그냥. 다음 어 태훈이 집을 놀러 온 광우. 뚱뚱. 저기 형님. 와 이 색이 왜 이렇게 비호감이지? 어? 어 왜? 저기 광우 오신대요. 광우요? 아씨 왜 느닷없이 뭐야? 어 들어보라 해봐. 오 아 여기 오 많이 바뀌었네. 어?
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랄프. 그래요? 어. 형님, 형님. 그 광우 형 오신대요. 알았어. 어이, 형님. 어, 태훈이야. 아니, 너 합방 안 되면 합방할 사람 찾고 있대. 아니, 안 그래요? 에이, 그렇긴 한데 형님, 형님이랑 저랑 하면은 와, 도저히 못 듣겠다. 자, 언어 재활 치료부터 필요해 보임 이동진. 그다음 태훈님 굿뉴스 볼게요. 형님, 형님, 어? 어, 왜? 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어, 뭐 어떤 거? 어떤 거? 제가 아니, 시옷비읍 자기가 녹음한 거 안 듣고 그냥 올람? 어, 왜? 아니, 뭐 하는 거야, 미친 새끼야. 야, 무슨 아니, 또라이가 너무 맥락이 없지 않아? 와, 흠이가 하다하다 못해. 아, 여기 얘기하잖아. 시발 그냥 꺼. 시발 진짜 시발. 아, 뭐야 저 새끼. 이 새끼 거는 안 들어야겠다. 지 혼자서 그냥 생쇼? 뭐야, 몇 개를 한 거야? 저 그냥 아, 결단 내릴게요. 휴방할게요. 뭐? 또 쉰다고? 아니, 또 쉬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저, 아, 뭐? 지금 가서 오토바이 부셔버릴까? 얘들아, 그만해. 상황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저 그냥 아, 저 그냥 방정할게요. 일단 오늘은 나 좀 지금 멘트에 좀 그래서. 이세기 삼타석 일한타는 치네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형님, 연기 좋았어요. 아씨, 야, 이거 이렇게 그때 상황이 어땠는 줄 알아? 모르겠다. 나 그때 방종하고 시동 걸러가자. 어, 나 그때 방종하고 애들도 민망해갖고 나한테 말도 못 붙였어. 그때 진짜 집 분위기 진짜 안 좋았어. 어, 아 근데 이분 1등 드릴게요. 어, 이분 잘하시네. 아까 이상한 그런 병신 같은 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 거 한번 들어볼게. 안 들어본 거. 이름 윤태훈. 1987년생으로 뭐? 올해 36살이다. 오늘의 이슈 게시판에서 항상 모쏠인 시청자들을 겨냥하여 자살하고 싶게끔 만드는 글을 읽곤 한다. 시청자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계속 읽는다. 왜 본인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청자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은 계속할까? 의원이다. 이 새끼 웃기다. 난 얘 재밌는데. 그래도 좀 창의적이고. 다음 오아시스님 코트랑 같이 좋은데 간 족숭이. 자, 금이 좀 해주세요. 이게 뭐야? 그 밑에부터 하나도 안 지운 거에 이제 올라오는 거. 아, 이제부터 안 지우는 거야? 네. 그 사람 한 10번 지워도 계속 올려요. 오빠 오늘 고생하셨어요. 저 가볼게요. 코트 여캠이랑 합방 끝나고. 야, 이 씨발라나 빨리 벗어. 씨발라나 이 나음 당했냐 나. 어, 오빠 왜 그러세요? 야, 이 씨발라나 옷 빨리 안 벗어. 염하고 뒤진냐 나. 아, 오빠 왜 그러세요? 저 가볼게요. 그분도 한 10번 지원한테 계속 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 새끼 또라이 아니냐? 네, 제가 포기했습니다. 다음. 으차. 으, 시벌려. 다음. 코트 이행시. 코트 시발려나.
이지야? 다음 이게 무슨 우승이야. 다음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자 그럼 여러분들도 보이스리플 갤러리에 제가 쓴 그 글이 있어요. 보이스리플 갤러리 가셔서 여러분들 모바일로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10만원의 주인공은 당신이 되십시오. 다음 헤헷 이거 지운 거지? 예? 지운 거 안 나오는 거지? 머님 아니 20760원 안 들리는데 아 지금 검열 안 한 거예요 이제. 다음 자지언티의 띠뚜루 아리다 아는 사람 없네 싫어해 한자끼만 내 바텐드 바텐드물 마셔야 돼 그래 그걸로 오셔 cause it's red 일생일대 유일한 개인기일 거야 아마 저 새끼. 네, 다음 예인 예연한 코트 아까 이명박 저기 전 대통령님 날갔네. 아리다 이명박이잖아 이거. 다음 예언한 코트. 근데 남들이 봤을 땐 너랑 턱형이나 겉옷은 개친이야. 다음 블랙 고스트. Hi, called Hawadung. 안녕하세요. 애리조나에서 활동 중인 흑인 귀신입니다. Call you. 흑인 귀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motherfucker. 아니 뭐야? 아이 정말. 자. 아 그냥 저 발상이 너무 유치해서 예 킹 받아서 웃은 거예요. 킹 받는 웃음이랑 찐 웃음이랑 다르죠. 다음 19대 대통령 소리 너무 안 들려요. 다음 시대에 많이 뒤처진 거야. 일베라는 것을 계속 한다는 거는 알겠니? 이거지 가즈와 자득의 죄. 자자 자. 참 실패. 진짜 일베 양성 프로그램이노. 뭐하냐? 미친 새끼인가? 시트키 스낵 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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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이건 신호다. 일베 콘서트 하라는 소리다. 웃어? 28 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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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형 기분 딱 좋노? 다음 볼게요. 잠시만요. 화면 조정 좀 할게요. 역시 우주 최강. 화면 좀 조금 할게요.
경제도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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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새끼 사시코패스다 뭐? 너 또라이야? 이야와와와와와 이건 신호다 안 봐도 알지? 일개 왕츠왕 새끼 자 웃다가 유방 흔들린 거 화면에 잡혔습니다, 형님. 아니 저런 거 올리지 마세요. 코트 기분 딱 좋노? 아니요, 안 좋은데요. 자, 아 가리가. 이야, 대니 기분 좋게. 오케이, 오케이. 자, 할게요. 너 뭐라고 했노? 다음 연기의 신님 이거 지운 거는 영초로 나오는 거지? 랄프야 제가 지우진 않았는데요? 미친지 관 그거 안 했어요? 아 그래? 잠깐만 그 연기의 신 네 검열 없어요 이제 아예 검열 이제 없는 거지? 네 연기 아 지가 지운 거네 어 지가 지운 거야 에이 싸가지 없는 놈 19대 대통령까지 했었죠? 네. 다음, 이분, 다음, 내 할머니 못 타먹고 있지. 머리와 다리 사이에 좀은 왜 꽃을 할머니? 어 뭐야 이거 이상한 거네. 너무 이상해. 다음 모텔에서 걸린 거 그거는 진짜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여자친구가 걔였는데. 그건 이제 그거 5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웃긴 거는 5년, 6년 전 일이지. 그런 일이죠. 그때 내가 25살 때였으니까 그 6년 전 모텔에서 걸린 썰을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이사 방송 했다가 그거 이제 영상 그 사실이고 모텔에서 바람 핀 얘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 짜식기 하지 마요. 다음 와, 이 관자놀이 여드름 한가득 난 새끼 봐. 일생 일대 유일이 개인기야. 나 초딩 때 하던 거. 야, 내 심장 소리 들리니? 우와! 와, 이 개새끼. 다음. 레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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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다음 코트 바이크 한 장 뭐야 뭐 피콜로야? 바이크 한 장을 본 의인화를 시켜놨어 다음 딸치는 니그니 또 잠깐만 나 지금 어지러워 1등 인정? 아니 이그니토라고 그 래퍼 있어요
이근이 또 몰라요? 이근이 또 목소리가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막 이러면서 약간 목소리 되게 깔면서 일하거든요. 예. 아 이근이 토 알면 존나 웃긴 거예요. 예. 딸근이 토. 헐. 웃기긴 했음. 키우. 야. 네 일단 이분 1등 드립니다. 10만원. 네 이근이 토. 다음 살려주세요. 아 이래서 시발 쇼미보는 찐따새기들은 그냥 죽어라. 다음 코카이님. 코카 꺼져. 다음 사스케 마센카 나루토 치돌이. 다음 노래하는 메시가 뭐야. 다음 네 윤태웅 환자 진료실로 들어오실게요. 네 윤태웅 환자님 부유방 제거술 받으실. 아 뭐야. 다음 캠 앞에서 부위하고 혀 내밀어 주세요. 꺼져. 다음 엥맹 뺑. 다음 다음 야 이 새끼들아 코드가 누구예요? 모르겠네.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오가지 마세요. 잠시만요. 자 모르는 사람 오가면 불량합니다. 그만하세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언급 하지 마세요. 예? 코트 뭐 씨발 겨울철 다니는데 뭐 코트 입으라고요?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그만하세요. 저는 다음 다음 박보검으로 운 띄워달래요. 박보검 보 보지. 이런 거는 안 봐도 돼. 너무 청박하고 어망구. 네네. 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네. 검 검해. 이거 개오랜만이네. 다 검하라고. 다음 코트 달릴 때 고안의 상황. 뭐야. 다음 졸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은혜 죽을 때까지 있지 않으리다. 무슨 소리야. 난 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서 도와준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린 동료잖아. 참 역시 우리 선장이란 녀석은. 저 녀석 다섯 번째 황제라는 칭호가 딱 어울리는 남자였군. 와누쿠니를 구해준 이 은혜 부디 코지키가의 명예를 걸고
자네를 라피테까지 보좌하게 해주게. 졸자를 밀짚 모자의 적단에 넣어주지 않겠나? 좋았어요. 개 씹덕 새끼야. 다음. 자, 성지더머니 우승 도전. 아, 생각해보니까 내일 성지더머니 한 날이네요? 참여자 몇 명 있죠? 지금 참여자가, 잠시만요. 17명이요. 17명. 예. 100만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볼게요. 다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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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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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마방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햇달방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bitch motherfucking sex boys pump me motherfucking boys pump. 자, 이거는 예 너무 예 그 저 자, 패스하겠습니다. 네. 마방계의 트래비스 스캇. 자, 최초 우승. 다음. VVV 성지더머니 VVV 우승. 자, 다음. 하지 말라니까. 자, 판타지님까지, 판타지님까지였죠. 네, 다음. 자, 안마현. 아, 닉네임이 안마현이네요. 네, 조금 취했어 1번 파트. 몸에 안 좋은 거 하러 와서 뻐근하고 졸리다 그래. 이제 마방 가야지. 뻐근하고 졸리. 재밌냐? 재밌어? 다음. 여러분, 제가 다음 일베소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이제 다 알아요. 예전엔 순진해갖고 몰랐지만 이젠 다 압니다. 하도 많이 트니까요. 아구몬 진화 푸슈 아구찜. 이 거의 바밤바. 이거 다음. 네이버. 다음. 네이버. 다음. 나음. 이 씨발놈들이 장난하나 지금. 개새끼들이 똑바로 참여할 건 똑바로 참여하고 말장난하자고 지금 하는 거냐? 미친. 진호가 코트에게 코트의 마술쇼에 나를 초대했는데 그는 코트의 관객 앞에서 놀라운 카드 맛을 선보였는데 1번 카드가 뭐였냐면 안마방 카드였는데 카드 중에 여러 개 들어있거든요. 그 카드 중에 서울, 대전, 부산으로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조현병이야? 좀 나 좀 무서운데 나 이 야 이게 그 디베빈가 그거냐 얘들아? 아 무섭네 이거. 다음. Hey Code, it's me. Don't you believe me? 저 정말 활동하고 있는 비용신. 다음.
야야 일로 와봐. 야야 야. 야. 다음. 코트가 자꾸 나귀 바뀌었는데. 어 나 얘 이제 무서워 얘. 미친놈인가봐. 111148. 다음. 보이지 온다고? 그래 내가 울고 있다 제가. 내 지금 아들 부족값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꽃도 이 새끼는 걔 교실 같은 거에 처먹고 이거 지금 뭐 하자는 부분인데 제가 진짜 이런 값없는 새끼도 5,000달인데 로가 클라스에 100달이가 말이 되는 부분이냐 제가? 컴퓨터 잘못 주기 잘못이냐? 왜 나만 기술이 엄격하냐고? 어? 다음 바르게 살아도 닌 범죄자 새끼고 니가 착하게 살아도 범죄자 새끼야 이 범죄자 새끼야 인 범죄하는 새끼야 그런 게 새끼야. 다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나랑 바람 폈던 그 여자 BJ가 누구누구다 라고 얘기한 이거 그건가 보다. 저 합성 저거 그죠? 예예 뭐야? 여러분들이 70%는 아실 것 같아. 근데 걔도 잘못이 없는 게 걔도 그건가 봐요. 예 그 짜짓기 딥페이크 기술 좋네요. 네 2010 1년도 짜 2011년 방송이야. 2011년 방송 옛날 아주 옛날 예 인터넷 방송 상영이 없던 시절 예 10년도 더 지난 일이야 여러분들. 자 11년 전 일이 다음 뭐 흑인 귀신을 다음 미스테리하자 코트 형 미스테리 미스테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졸려 이제 재미없어. 다음 뭐야 이게. 다음 잘 웃음소리 아닙니까. 아니 왜 웃었냐면 왜 웃었냐면은 얘가 이 폰 자꾸 막 이치라는 게 상상해가지고 골방에서 아 죄송합니다. 아 존나 미친놈인가봐. 다음 아 닉네임이 전 정신병 있어요였네요. 네 실제로는 없겠죠 그죠? 예 골방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거에 너무 그냥 상상해가지고 자 다음 볼게요. 자 아 잡것들을 님 이상했어요. 뿅 다음 코트 소신 발언. 예예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번 돈 갖다가 뭐 그 창녀한테 돈을 쓰 이거 그거구나 딥페이크. 예. 야 진짜 요즘 기술 좋다. 기술이 진짜 좋네요. 네, 아 진짜 기술 너무 좋은데 요즘.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울 것 같으니까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다음. 저기 내가 그 사복고시 준비 허쭉해. 저. 그 친구가 그 결혼식을 그 잘 본다 해서 뭐 해야 되지 않겠어? 아 뭘 틀어요. 예 그만해요 여러분들. 다음 나의 밥 준거 코트야 안녕.
헤헤. 아니 우리 윤석 여러분님,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았어. 알았어. 한번 알려주시죠. 아니 뭔 채용만 하냐고. 여기저기 둘러보라도록 시민세금 타는 소리만 부산 오거돈 시장님 혹시 금요일 보셨나요? 냄새 좋은 날씨 단다리 그녀 찾아주세요. 새 하얀 블라우스 가사라디오 좋다. 민크고래도 있고 이거 저거 저 일베 그 일베예요? 아 뭐 이렇게 많아? 다음. 우연 또 우연 잡아친 거 우연. 진짜 오늘 수준 왜 이러냐? 재밌는 애들만 신청해. 좋아. 일베 양성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야 진짜 현타 온다 진짜. 경제도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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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아 노들송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웃겼네. 일베 콘서트에 온. 자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요. 나 진짜 너무 좀 박차고 일어나고 싶어요. 노무라고 현노. 진짜로 수준이 너무 낮고 저런 거를 한다는 거 자체가 네 자리 막 뜨고 싶고 막 그래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방송하기 싫어 좀 보죠. 현타하고 막 그래요. 알겠죠? 자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라이프형 코트 방금 웃었으면 소리 질러줘. 다음.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정말. 기웃 결국엔 웃음 코드가 엘베 감성이네. 자 다음. 왕장진. 다음. 으퉁불퉁 멋진 몸매에 검은 옷을 입고 개돼지 향내 풍기는 멋쟁이 윤태훈 윤태훈. 나는요 마방 갈 거야. 나는요 운전할 거야. 나는요 일배할 거야. 서러운 윤태훈 윤태훈. 누가 1등이었죠 지금까지? RPG? 지금 현재 1등이 저기 딸치는 이그니토. 아 딸그니토? 예. 아 골이에요 골. 박보검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솔직히 뭐 저는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으시다고 했으니까 요 이분 일단 10만원이고요 네. 자 이분보다 더 웃기면 이제 10만원 가져가는 거예요. 갑니다. 뭐야 다음.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와. 1년 뒤에도 1년 뒤에도 우와 저 개 잘한다. 나올 옛날 목소리네. 개질이네. 와 잘한다. 확실히 나얼이군요. 다음 구자철. 구 구자철. 자 자 안해. 너무 뻔하잖아. 내가 속을 것 같니?
병신아? 다음. 저는 정말 여러분들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된다. 네? 네네. 장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지지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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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운데 머리 시원하게 고속도로 밀겠습니다. 아니 48은 뭐 군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저는 방송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는 진짜. 그럼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안 되면은 머리 삭발하시고 방송 접으시는 겁니까? 네. 들어봐요. 저 땐 몰랐죠. 약속한 거다. 윤석열 찍었습니다. 네. 저 땐 몰랐어요. 네. 다음. 다음. 그동안 즐거웠다. 다음. 왜 안 나와? 준범님부터죠? 준범. 야, DC 또 터졌다. 그지? 저때 페미 지지하기 전 아님? 새로 고치면 안 되네요 지금. 어, 저땐 페미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바페 스리랑카 애들 보내겠습니다. 머리 미시죠. 어, 됩니다 됩니다. 아, 이제 되네. 네. 손을 잡아 따라와 맑은 날씨 보름달 설마 가나 따라 마방 가르쳐줘 오늘 밤 가나 따라 아마방사 다음 코트형 나 옛날에 형이 임산부 보면 더럽다고 느껴진다 했던 영상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임산부 보면 더럽다고 언제 그랬어? 아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쫄리 머가리님. 다음. 야 상비 내가 널 날려버릴 거거든. 제 이름은 고난 담정이죠. 그만하세요 브라운 박사님. 미오스테트 미오리오스테트 바쿠노조그립투주이치 반카이 센본자쿠라카게요시 10년째 똑같은 성대모사. 나도 맞아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네. 예. 야 상디 다음. 여러분 제가 말로 다음. 다음. 옥탑방에서 다음. 나는 왜 지극히 정상인이 이러니까 너무 좀 추하다. 나도 창피함이란 게 없냐? 어? 자취해? 왜 그래? 미친놈아. 그 딱 지극히 정상인이야 보니까. 아, 존나 불쌍하네. 다음. 다 장난이구나. 사실 정상인이구나. 사실은 FX. 어 나 얘 무서워 이 새끼. 다음. 국방장 말이오. 나 참 못. 다음.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다음. 다음. 아 진짜 없어요. 여러 지금 채팅창에 형 일생을 영화로 봤으면 좋겠다 이러시는데 제 살아온 거를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보시면은 아마 그 비디오 본 다음 날에 저는 아마 네이버 검색 순위 1위 돼 있을 거고요. 저는 아마 좀 씨발 개새끼야. 다음. 다음. 오늘 밤 바라보. 다음. 대훈 씨 기부하신다면서요. 유튜브에 기부 언제 하냐고 하니까 바로 삭제하시던데 차단받고. 기부 하겠습니다. 연탄봉사 하겠습니다. 1억 내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십시오. 다음. 나 뻔뻔다. 다음. 예예. 예.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가 번 돈 갖다가 뭐. 다음. 무비타고 마방이 나갈까? 고추도 달랠 겸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 없이 나 혼자 마방이나 다녀오지 뭐. 딸딸이는 지겨워. 인정하기 싫은데 존나 톤도 그렇고 이 개사 능력도 그렇고 예 요분 강력한 10만원 우승 후보입니다. 한 번 더 듣자고요. 다음. 여러분 놓치기 못해. 같이 늙는구나. 코트야 눈물 난다 가끔. 그렇다면 죄송하고 잘못한 행동이나 말 다 죄송합니다. 다음. 꼭꼭한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자 오늘 코트루키라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최종 우승은 예 그 저 트립을 불러주셨던 분 저분 네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플러스 친구로 예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인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IP 인증 부탁드립니다. IP 인증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라고요? 아니 뭘 더해요?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네 오케이 새로 고침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들어라. 양심적으로 15세기야. 자 오케이 딱 여기 딱 진짜 이것까지만 할게요. 아 존나 많네 미친놈들. 아 씨 몇 개야 이거. 아 이거 다 언제 들어요. 지금 들을게요. 존나 빠르게요. 다음 해명 시작. 그리고 문재인 대표 아 그래서 둘을 합쳐서 문재명 많이 모를 때였어요. 많이 모르고 멍청하고 아둔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예, 많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자, 자 2번 찍었어요. 다음 안녕하세요. 래퍼 정상수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저 래퍼입니다. 래퍼. 저 테이저가 맞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테이저가 맞았습니다. 아 좋아하는 대통령 다섯 명이요. 자 일단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 세 번째 김대중 대통령님, 네 번째 안철수 대통령님. 안철수는 대통령이 아니라고요. 그 시바노마. 아니 뭐야 갑자기 시발로 하면서 욕박네. 자, 오 재밌는데 근데 이거는 링크 원본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남이 한 거를 남이 웃겨준 거예요. 예, 다음 다음 다음
이것도 1배죠. 이게 아, 나 진짜 와 너무 소스가 많아갖고 제가 이거는 앞으로 거를게요. 저게 저 서울 저 시장 전 저기 박원순 예 서울 전 시장님이었죠. 네. 다음. 실제 차는 되게 재밌게 주는 그런 문제잖아. 네 지금 밑에. 다음. You kiss and brave song. You know it's rain. 박조영. 다음.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희연이 지났지만. 뭐야, 다음. 김축국. 이러면은, 꺼져, 다음. 야, 문채인,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 다음. 다음. 코트가 미새끼 빼야겠다. 닉네임이 살려주세요. 그럼 귀접했나? 예, 접신했나? 다음. 코트야, 핫도그 사줄까? 어? 핫도그? 그래. 꺼져. 다음. 다음. 예예. 죄송합니다만 저는 만세! 아니 저분이 뒤져야 권리가 있어요. 만세! 다음. 기부 안 하겠습니다. 연탕 봉사 안 하겠습니다. 아니 할 거예요. 꼭 이뤄내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아예 기다려주세요. 할게요. 다음. 에이, 오늘도 코트형 카페 들어야지. 아 이 새끼 활 좀 줄게요 여러분. 1년 처먹어라. 그럼 유튜브 촬영 좀 풀어주세요. 싫어요. 네? 기부 언제 하냐고 한마디 했다가 차단당하고. 저는 유튜브 그 기부 언제 하냐는 얘기에 절대 차단한 적 없어요. 그 억측하지 마세요. 다음. 다음. 기름 소리 내면서. 반가 반가 마반가요 윤토. 다음. 아 씨발. 뭐야? 그만해라 이 씨발년들아. 뭘 랄프까지야. 랄프랑은 나랑은 나 랄프한테 나 고마운 점도 많고 나는 랄프를 블랙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 배은망락한 새끼들아. 예? 다음. 예예. 아휴 너 좀 새끼들 개그 들어주느라 욕 본다 태훈아. 그래 고맙다. 그것이 아주 야. 보기 좋아. 야 얼마 가만 있어봐. 여기 야 웨이터 일로 와봐. 야 이거 좀 돈 좀 뽑아와. 야 100만 뽑아와 10장 시원하게 이 개새끼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야 10은 네 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야 미정아 일로 와봐. 가슴 가운데다 하... 진짜 씨발 진짜 기술 좋아졌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딥러닝을 하지? 사람 목소리까지 이렇게 훔쳐가지고 하는 거는 범죄예요. 범죄 저지르지 마세요 진짜로. 알겠죠?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딥러닝 진짜 미쳤다. 다음. 여러분 다음. 이정아, 야, 너 좋다 오늘. 야, 야, 너 위 한번 까봐라. 위 한번.
자, 오늘은 코트 웃겨라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본 코트 웃겨라 했는데 나름 뭐 쏠쏠하기도 하고 2013년도 좀... 영상에서 임상부 드립 찾아냈습니다. 자자자 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해명이 아니라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저거 다 조작이고요.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진짜 콘텐츠. 한 4년간 버려두자. 자, 네. 딱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무슨? 자, 박범범 무승은 아니고요. 자, 오늘 코트롭게라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고 다음 컨텐츠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무산 애들 치킨이라도 주자. 야, 랄프야. 네? 나름 괜찮았어? 나름 좋았어요. 확실히 이 생방 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코우 다음에 또 할게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개같이 부활했습니다 코우씨. 코우 재밌었어요. 예. 오늘 코우 개 재밌었다. 네네네. 아 좀 알찼네요. 감사합니다. 뽀또 뽀또 감사합니다. 다시 재방송의 슬로건 존중 배려 사랑. 네. 자 잠깐 쉬었다 예 가도록 하죠. 예. 아직도 안 왔어? 역시 코웃은 사전 검열이 답이네요. 네네 맞아요. 사전 검열이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먹방 이따 갈 거고요. 예, 그 국물 닭발 오랜만에 닭발 좀 빨게요. 네 닭발 좋다. 닭발 좋아. 중물 회사 사정 링너님 이즈로란의 딥스로시겠지 기윽기윽기윽기윽 슬로건 바꿔 맛있는 섹스 그리고 마반 자 하지마 코트야 나 고 잼민이 역할 했는데 무슨 안인교 안인교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좀 그냥 잔발이 웃음이었지 진짜 빵 터지는 건 아니었어. 맞아 진짜로. 영상 카페에 올리면 활짝 먹고 사실 적시 고소 먹나요? 형님 그냥 보관만 하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뭐 제가 뭐 예전에 뭐 임산부 그런 얘기했다 뭐 그런 거요? 세상에 풀지 마. 물론 과거에 했던 발언이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왜 중간에 나얼 목소리만 기억에 나냐? 옷 사러 간 코트 다 아이디어 좋고 웃겼는데 유유. 재밌는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라 까겠냐 시발. 형 코트 간만에 수고하셨어요. 키읔키읔 아이 좋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20세끼 49패스 맞아. 아니야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네. 이제 제 시간입니다. 키읔키읔키읔. 아 그리고 농노형님 다음 주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먼 훗날 고형 결혼식 날 모든 음지 영상 다 풀자. 아니야. 박보검의 얼굴 가리고 웃었는데 웃음 아니냐? 식세기가 아니라 돼지세기예요 여러분 개돼지. 형 보면 받고 싶은데도 아껴주고 싶어요. 코황. 코트형 오랜만에 왔는데 복귀해서 좋네요 오래해줘요 감사합니다. 간만에 저도 좀 재밌게 잘 즐겼던 것 같아요. 역시 좀 제 팬분들이 좀 사이코 같긴 해도 재밌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랑은 다르게 좀 너무 음지 감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양질 오셔야죠. 저처럼. 형님 오랜만에 닭발에 술 먹방 어떻습니까? 에바야. 이 야심하고 야릇한 밤에 또 모바일로 이 디발색이 보면서 물 빼야 하는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분분한 낙화. 형 150kg 달 수 있는데 왜 노력을 게을리해? 어제 인생 최하층 집단이라고 한별풍 음성 생각남 키우키우키우. 응?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공포 게임은 보통 언제쯤 각잡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공포 게임은 모르겠어요. 좀 그냥 뭐 뜻이 맞아야겠죠. 뜻이 맞으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뭔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형님 씨발 왜 자꾸만 느자고 없는 멘트를 치십니까? 아예 몰라요. 어이구. 이제 어이구. 여름 되면 바이크 타고 흉가도 계획해보자. 어 그래. 흉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오랜만에. 그 오랜만에 그 좀 그 공포를 한번 싹 느껴보고 싶네. 감사합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주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얘 뭐야? 보겜 하려면 옆에 맘마통 맛. 잠깐만, 얘 그 뭐 참 어렵게 열심히 산다. 뭐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소리? 뭔 말이야? 왜 방송 잘하고 있는 날 비아냥거리지? 댓글 또 썼어? 아니요. 이 새끼 뭐야. 정다수 저격수 또 온 듯. 졸업각인가? 뭐야 이 새끼 이거? 기분 나빠. 저 새끼 썼던 모든 글과 댓글 싹 다 삭제시켜. 죄송합니다. 나가. 기분 나빠. 저런 글이 오히려 더 욕보다 더 기분 나빠. 주어를 뺐잖아. 아니 피해의식 맞아. 피해의식이야. 비나제는 사령님. 기분 나쁘잖아. 내가 기분 나쁜데 뭐. 내 팬카페에서. 호박이들 잘 봐도 이게 민주주의 맛이다. 이 새끼 40코패스니까 조심해. 40코패스는 뭐야? 제가 이 불가 체크하셨당. 아
무튼 뭐 제가 입해도 상관없어. 또 웃으면 또 보내버리면 되지. 민주주의 맛 좀 볼래? 참 18? 뭐 해보자 이거야? 나빠. 이번에 루이비통이랑 BMW 콜라보해서 비이 큰했던데 지리더라. 아 진짜? 링크 좀 줘 카페에다가. 어. 기분 나빠. 저희 카페는 유사 여초 사이트예요. 참 또? 소주 억울 안 끌어봤어 미안해. 코트 조개 성인장 돌리고 더해 질사. 재미없어. 걘 뇌절합니다 지금. 재미없어. 참깨빵 예순 선생은 비야. 따분해. 갑자기 왜 코도한 모드로 가는 거야? 완장질 존나 멋있네. 아닌데 여시 모드인데? 와 이거 뭐야 무슨 현상이냐? 야 나 지금 귀가 여기 소리 들리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확 쏠리고 여기서 웅 소리 나네. 뭐야 이거? 동해 바다 유배 컨텐츠 키우. 이게 뭐예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윙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그 이게 청각이 상실되면서 여기 없어졌어. 뭐예요 이거? 귀에 살쪄서 고막이 살려달라는 소리야. 개돼지 어, 새끼야. 그랬어? 어. 이거 참 계속 그거 49 패스 말기 증상이야. 계속 걸리면 영탈시킬게요 그냥. 야 다 썩다 그냥 속재 노렸네. 고혈압 징조야 현건강 관리해. 고혈압 징조라고? 진짜? 그래서 좋았구나. 더 해야지. 좀 봐라 시골 새끼야. 돼지 움직이는 소리 뒤에 고혈압 더 걸려야겠다. 재밌다 이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로 해야겠다. 왼쪽에서 오른쪽이었는데 이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로 해야겠다. 코인게이트 시청자들 피땀돈 뜯으라 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다시 방송 처하냐. 까는 놈들은 무슨 생각이냐. 키우. 배에 고혈압 많이 걸려. 저 감사합니다. 똘군? 뭐 BJ 분이에요? 오 더 쏴줘. 요풍 더 쏴주고 가. 똘군. 뭐야? 돌돌이군 저기 구석에서 하수구 구멍에 박고 계세요. 더한 새끼도 정치하고 하는데 왜 코트한테만 지은 리을이냐. 고우면 거대 어망구 곁으로. 이 시이빨 그강 무도한 민주주의에 맛 LI 개돼지 같은 탐욕 덩어리.
먹방하고. 이런 비행신. 이 그딴 코인을 사냐? 난 안 살 거였으니 괜찮지롱 키우 키우. 대훈이 유반. 10분 내로 올 것 같습니다. 10분 내로? 네. 오케이. 먹방할 겁니다. 성지도머니도 마지막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내일 성지도머니 할 거예요. 내일 성지도머니 하는데 요거 이제 100만원 상금이거든요. 단 한 명에게만 드려요. 성지도머니 1등 상금 100만원이고요. 이제 비트 목록이에요. 무료 비트거든요. 무료 비트예요. 뭐 분배도 있고 뭐 여러가지 다 있어요. 이모도 있고 뭐 트랩도 있고 다 있어요.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비트를 골라주시고요. 이 비트로 1차 오디션을 보고요. 2차 오디션은 5명이 남아요. 본선. 이 5명은 프리스타일로 코트를 욕해주시면 돼요. 코트를 디스하는 랩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인기 많은 단 한 명에게 100만원을 드립니다. 상금도 남이 주네. 심사위원이 한번 시범 보여줘 자가 디스래. 싫어요. 쇼미더머니 보면 심사위원이 사이코인가 사이펀가 하던데 사이코. 너는 안 하냐? 전 뭐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한다고? 예. 형 4월 달부터 합방 한다면서 언제 할 거야?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4월 3일인데. 예. 쇼미더 남의 돈. 예, 남의 돈. 코트루께라는 제 돈에서 나가요.